목자님 반갑습니다. 예, 저는 지금 청송 지금 호박골에 와가 있습니다. 이 골짜기에 저 위치한 마을이 돼가지고 찬바람이 지금 쌩쌩 불어요. 아, 기대기 다 시렵다. 날씨가 내일부터 또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우리 저 구독 시청자님들도 그 몸조리 잘해서 겨울에 저 잘못하면 위험합니다. 아, 저는 또 집이 위치가 또 밭 중간에 있네요. 이게 또 희한하네. 예, 집이 밭 중간에 있습니다. 저도 이거 시골 마을 다녀보면서 이런 집 저런 집 많이 저 봤지만은 밭 중간에 또 이 집이 위치해가 있는 경우는 또 처음 보네요. 사람은 저 안 사는 빈집입니다 보니까. 아, 이거 옛날엔 또 이래도 또 집은 현대식 그런 저 주택인데 이게 왜 밭 중간에 이렇게 지어놨을까? 예, 이거 지금 둘러보니까 밭 정중앙에 그렇게 딱 지어놨어요. 참 희한하다. 예, 마을 이쪽으로 저 한번 또 둘러보도록 할게요. 동네가 너무 저 아담합니다. 아, 이 뒤로 보니까 여기도 저 빈집이 그 오래된 빈집이 또 보이네. 아이고야. 아, 내일부터는 저 빵모자 저 씌고 다녀야 되겠습니다. 아, 뭐 기대기 얼겠다. 아, 이 집이 엄청 저 오래돼 보이네요. 완전 수풀이 다 뒤덮어가지고. 들어가는 길도 이모 다 막아놨구나. 예, 수풀 사이로 뚫고 지나가보겠습니다. 어이구. 집은 거의 다 무너졌네요. 아따, 이거 오래됐다, 이거 보니까. 이거는 소우산가? 눈까지 와가 미끄럽네요. 아, 여기는 저 소우사. 옛날에 소우사로 썼는 것 같기도 하고. 뭐 정확히 용도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. 무슨 창고 용도인지. 뼈대는 지금 조금 남아 있는데. 예, 뒤쪽으로는 흙벽이 거의 좀 많이 무너졌네요. 아, 뒤로 일로는 흙이 벽이 완전히 다 무너졌다. 여기가 옛날에 저 정지인데 그제 정지 저 담벼락이 없어졌네. 참 옛날에 여 저 불 때면서 누룽지 그 우리 할머니가 해주던 누룽지 이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. 아, 옛날 흙집 냄새가 납니다. 바람이 부니까 흙집 냄새가 난다. 아, 이 냄새가 정말 좋은데. 아이고, 안타까워라. 요 호박골 공부방이라고 써놨네요. 요 옛날에 뭐 서당인가? 요 옛날에 뭐 마을에서 여기서 뭘 했는 것 같은데, 공부를 하든지.
그지요? 아, 이 필통도 아직 남아 있네요. 볼펜하고 샤프 심하고, 아이구야. 이거 안 보이세요, 이거? 집은 거의 지금 뼈대만 남아 있고, 거의 지금 다 지금 한 60%, 70% 정도 무너진 상태입니다. 이거 올한해 넘어가면 거의 다 무너지겠는데요, 집이. 여산 밑에 집이 대나 놓으니까 산에서 저 측뿌리하고 각종 그뭐 자풀 줄기들이 집을 거의 다 지금 뒤덮었어요. 아, 집 이거 석가래하고 이런 거 보니까 옛날에는 집을 상당히 저잘 치워 놓은 것 같은데. 이 마을 제일 위쪽에 집을 이게 위치해가 있네요. 이 앞에 저큰 나무도 하나 있고. 집 터는 참 좋아 비이는데. 아깝네요. 이 방이 전부 메카이고, 한 칸, 두 칸, 세 칸. 방이 저세칸 구조로 그렇게 저 대가 있는 건데요. 여기는 벽이 또 이렇게 돼가 있네. 이 한옥집 치고 또벽 구조가 조금 저 특이합니다. 그죠? 아, 집은 거의 뭐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. 지금 보니까. 여 주춧돌 이거 진짜 기둥 큰거돌 바위 묵은 걸로 이렇게 받쳐놨네. 집은 정말 저잘 지어 놓은 것 같은데. 청송의 호박골 마을을 한번 저 둘러봤습니다. 근데 이 마을이 그한 10가구도 채안 되는 그런 저 작은 마을입니다. 그 가구 수는 10가구 정도 돼 보이는데 실제 그 사는 분은 또몇 가구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그 마을 상단에 이빈 한옥, 폐가 이제 오래된 한옥이 눈에 띄는데 이집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참 집은 상당히 잘 지어 놓은 그런 저 한옥 같은데 이렇게 또 폐가로 다 쓰러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안타깝네요.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은 그 호박골 공부방이라고 이렇게 저 써놨는 거 보니까 옛날에 여기서 저 애들을 가르치고 그런 거로 그 마을에서 좀그 이름 있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저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 좋은 일을 그 하신 그런 그 느낌이 드네요. 그러고 이집 아까 저 부엌에 정지 들어가 보니까 바람이 싹 부는데 옛날 그 흙집 냄새 있잖아요. 그게 싹 나는 게아막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. 옛날 어릴 때 생각도 갑자기 확 드는 것 같기도 하고, 그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저 애초에 잘 보존해 가지고 그 후손들한테 물려주면 참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한 번씩 더 듭니다. 예,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